안녕하세요. 권호야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제10주로 지키면서 특별히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곡선 알륨입니다. 아주 선이 굉장히 예쁜 그런 것인데 팥꽃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곡선 알륨이고요. 이것은 이제 구주마니아죠. 구주마니아 굉장히 화분에서 나오는 꽃인데 색상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장미 약 두 단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작초입니다. 공작초 한 단, 공작초 한 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로덴드롬이죠. 필로덴드롬 10장 한 단 준비되어 있고요. 루모라 한 단. 그리고 이거는 염란이죠. 줄무늬 염란 5장 한 단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는 다듬어져 있는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3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이 신앙의 나태함 이런 것인데요. 게으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한시도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 사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곡선 알륨인데요. 이것은 팥꽃이죠. 팥꽃을 분재 와이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선이 아름다운 그런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 화기 자체가 약간 곡선적인 유형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표현하는데 색상적으로나 그 형태적으로 잘 어울리는 화기와 항상 연계되는 그러한 그 질감과 그러한 그 소재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의 양쪽 끝에서 곡선 알륨을 이렇게 포용하듯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품속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양쪽에서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계절마다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특이한 그런 소재가 나오는데 특히나 여름철에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보고 지나가는 1년 내내 나오지 않는 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식 하면 튤립이 생각이 나고 이제 여름 같은 데면 알륨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여름에 이러한 곡선적인 알륨을 써보지 못하면 이제 성전에 또다시 올릴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소재가 많은 그런 소재를 한 주 한 주 새로운 소재를 찾아다니는 것도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곡선, 자연적인 흐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율동감에 맞춰서 편안하게 안쪽으로 주로 많이 요즘에는 시원하게 보이려고 바깥으로 퍼지는 그 방사 형태의 선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안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품속 안을 표현하는 그러한 프레임 라인을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구주마니아가 있는데 여름에 아무래도 꽃이 금방 시들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그랬을 때 화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화분 분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오래가고 형태도 아주 폼 자체도 크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우, 굉장히 강하죠? 한 송이만 꽂아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중심부에 또다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중심부에 포컬로 넣습니다. 또 한 대를 이제 다시 연결해서요. 강조를 해주죠. 그 밑에서 바로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꽃잎이 떨어진 것은 같이 연결해서 꽂아주시고요. 이러한 그 소재 자체는 자연이 생긴 모습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런 꽃들은 내가 안 써봐서 이것을 어떻게 꽂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연의 모습에 화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방사된 모습으로 편안하게 꽂으시면 대칭적인 요소와 그 균형적인 면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제가 주님의 사랑, 이거는 주님의 품속, 주님의 사랑으로 강렬하게 늘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요 구주마니아 꽃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외곽 라인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그 피닉스를 제가 조금 널 풀어지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다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잘 다듬으셔서 한쪽 배열을 약간 서로 다른 표현법으로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이렇게 피닉스 야자 잎으로 수평 라인을 만들어줬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나머지 잎사람, 옆란이죠.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옆란인데 무늬 옆란을 저쪽은 좀 더 날카롭게 열린 형, 이쪽은 조금 닫힌 형의 형상을 그대로 반대쪽으로 놓으면서 서로의 그 연관성을 표현해 보려고 좀 색다르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평 라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여름철에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린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그린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런 것을 보여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닉스 야자 세 장은 이쪽으로 한쪽 반대쪽에는 옆란을 써서 서로 어떤 다른 질감의 형상들을 수평 라인에 대칭되게 배치되어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루모라를 쓰겠는데요. 루모라는 이 화기 외곽면 테두리를 편안하게 같이 외곽 라인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겨울철보다 굉장히 여물어져 있고요. 루모라 자체가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굉장히 약한 소재인데 여름철에는 포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린 소재로 밑소재를 가릴 때 루모라가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또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프로넵스나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좀 약하다는 것 때문에 편백이나 이런 나나골도보다 좀 제외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서 일단은 좋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빛 베이스 처리를 밑받침 자리를 수평 형태로다가 꽂아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여기 보면 중심꽃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꽃을 오렌지색 장미를 썼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미를 많이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겨울보다 이제 사시사철 이 장미가 핀다는 이유로 저는 계절꽃을 선택을 했을 때는 장미를 뒷전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곡선 알륨이라든지 리시안샷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계절에만 나오는 꽃들은 그때 아니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바쁜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소재 샀을 때 이런 걸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여름용으로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꽃은 많은데 그것을 한 번만 쓰고 지나갈까? 아니면 두 번을 쓰고 지나갈까? 이런 생각하면서 다양하게 접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색상을 맞추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막연하고 이렇게 소재가 잘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그 컬러로 장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 하면은 뭐 빨간색, 백장미, 노란색, 이 색깔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그 구주마니아를 선택을 하고 나니까 거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중심꽃, 아래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좀 단단하잖아요. 구주마니아 그 꽃 자체, 형상 자체가 아주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좀 어떤 동글동글한 소재가 좋겠는데 소재를 맞추다 보니까 장미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장미 색깔을 보았을 때 오렌지 그 주홍색, 빨간색이 머물러 있는 그 색과 연계되는 오렌지 컬러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을 했을 땐 이렇게 어느 때 내가 그 소재를 맞출 수 없을 때는 컬러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그 소재 자체의 그 형상 이런 거를 보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꽃을 아래쪽에 꽂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미는 굉장히 오래가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꽃보다 굉장히 오래가는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이라고 해서 아 장미는 금방 시들 거야, 또 목이 금방 굽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피해가지 마시고요. 장미의 그 종류를 잘 선택을 하시면 오랫동안 그 예쁜 장미를 감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상 꽂아봤던 것처럼 아래쪽에는 어떤 그 기본적인 수평 라인에 맞춰서 편안하게 꽂아줍니다. 자, 요 그 화기 자체가 약간의 입술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입술 모양의 형상이 잘 살도록 꽃자체도 약간 위로 올라간 듯하게 웃는 모습으로 꽂아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 안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뭐 세상 고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곁에서 머무르시고 주님의 가지를 떠나지 않도록, 그러면 시절을 쫓아서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멀리하거나 내 일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아요. 의도 그렇고 어떤 일에 공과 사가 있을 때, 어떤 의로운 일이 나한테 상으로 주어졌을 때는 개인적인 그런 명예를 또 앞세울 때가 있거든요. 뭐 아무나 다 잘하나 나니까 할 수 있지 뭐 이러한 교만도 들어가기도 마련인데요. 그런 것이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게 우리를 보살펴주는 주님의 사랑을 아주 이 계절, 무더운 계절, 모두가 짜증나는 이러한 계절에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마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고3짜리 그 엄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죠. 그랬을 때 엄마로서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늘 마음만 동동거리고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때로는 나는 이기적인 생각에 내일이 먼저이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넓으신 가슴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없으시죠.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헌신하시고 우리가 달라고 기도했을 때 달라는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면 안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제 중심꽃 오렌지색 꽃을 꽂았네요. 여기 한 세 송이가 남았는데 마저 꽂겠습니다. 자, 아래 앞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꽃들은 앞뒤에 입체감 있게 다 꽂으셔도 되고요. 꽃을 앞쪽으로 좀 많이 꽂게 되죠. 그런 것은 놓는 위치에 따라서 앞에가 3분의 2 이상, 그리고 조금 남겼다가 뒤에도 몇 송이 정도 마무리하시면 뒤에도 섭섭하진 않겠죠. 그렇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몇 송이는 뒤로 꽂아주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또 공작초가 남았네요. 우리가 이제 그 공작초 같은 필러 플라워를 마무리하는 동작에 아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 팥꽃이죠. 곡선 알륨이 사실 피고 나면 보라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라색이 오렌지색과는 보색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컬러 감각에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에 리아트리스를 사용했을 때 그 라인의 보조 그 라인으로 공작초를 한번 제가 썼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곡선 알림의 선이 어때요? 너무나 매끄럽고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다른 게 붙어 있으면 군더더기 같아서 이 아름다운 선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공작초가 무조건 색깔이 같다는 이유로 위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그 형상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공작초를 쓰지만 공작초를 아래쪽에 오렌지색 장미의 보조로서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꽃을 많이 꽂아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어때요? 그대로 꽂으시는 분들 많죠. 그랬을 때
어느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똑같은 꽃인데 이번엔 또 이렇게 꽂으래라고 짜증나실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꽃이라는 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항상 그때마다 똑같은 꽃이지만 다른 의미로, 다른 그 모습으로 그 디자인이 된다는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부들이 이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뭐늘 똑같은 식단을 작성을 하지만 좀더좀 새롭게 오늘은 양념이 어디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주제가 될수 있고 바뀌는 것처럼 이제 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소 요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꽂으시면 그게 바로 꽃꽂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꽃꽂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적재적소에 아주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꽃꽂이를 배우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공작초가 너무 두드러지게 하지 마시고요. 어때요? 너무 두드러지면 장미가 죽겠죠. 그래서 그런 보완되는 점을 잘 생각하셔서 꽂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꽂는 순서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느 분들은 어디에서는 꽃부터 꽂아요. 꽃부터 꽂고 마지막으로 그린을 꽂던데요. 여기는 왜 그린부터 꽂으래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린을 먼저 꽂든 아니면 뭐 라인을 먼저 꽂든 습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디자인의 표현 능력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게 틀렸고 어느 게 맞다라고 정의 내릴 필요는 없죠.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밑받침 먼저 해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꽃부터 꽂아놓고 감각적으로 꽂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느 분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배우는 초보자들은 그것조차도 좀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혹시 이 시간에도 어떨 때는 이렇게 성전 꽃꽂이 보니까 저것부터 꽂았는데 오늘은 왜 밑받침부터 꽂지? 이런 분들의 어떤 의심점을 있으면 그런 의유라는 거 밝혀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대가 굵거나 할 때는 마지막에 꽂아도 될 일을 먼저 꽂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칼라 같은 거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칼라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대가 무르잖아요. 그래서 꽂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럴 때는 가장 라인이 됐던 아니면 메스플라워를 쓰든 폼플라워 쓰든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공작초가 전체적인 형상에 정말로 보조로 들어가는 필러 플라워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을 아래쪽 수평 라인을 하나는 피닉스, 하나는 옆란으로 썼는데 사실은 뭐 옆란을 두 단을 못 사서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옆란을 같은 종류로 두르는 거는 언제든지 많이 쓸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신선해 보이지 않을까. 어떤 그런 배려죠. 이런 소재를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신선한 감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소재를 썼을 때 여기는 꼭 뭐를 써야 돼. 이거는 쌍으로 써야 돼. 이거는 10개를 꼭 써야 돼. 그런 고집에서 벗어나시고 때로는 한 송이만 꽂아도 거기에 돋보인다면 그것을 쓸수 있는 그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오늘은 뒷면까지 제가 좀 넉넉하게 꽂고 있는데요. 한번 뒤도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는 꽃만 조금 적게 꽂혀 있을 뿐이고요. 뒤에서 보셔도 완벽할 정도로다가 균형이 잘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신종셀렘이죠. 필로덴드론이라고 하는 이 필로덴드론 잎만 남기고 있는데 이것도 종종 제가 소개해 드렸을 것입니다. 요 소재는 좀 유연성 있고 제가 보면 밑받침 소재이기보다는 라인 소재에 가깝다라고 얘기했듯이 선 자체가 아주 곡선적인 흐름이 예쁜 그런 소재입니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꽂아질 것인가. 만약에 퀴즈 문답 시간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아래쪽에 메스적인 형태에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위쪽 라인 아까 보면 곡선 알륨이 좀 더 이렇게 매끄럽고 좀 빈듯했잖아요. 위에는 형태가 있지만 아래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거나 어떤 입소재를 넣어줬을 때 이런 소재를 넣어주면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어떤 품속, 주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그런 강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라인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프레이밍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제가도 늘 같은 소재를 쓰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손이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환영한다는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러한 그 테마를 가지고 꽃 연출을 했을 때 쓰기도 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그 품속, 주님의 아주 넓으신 따뜻한 품속을 만들어주는데 프레임 라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성적 꽃꽂이를 꽂고 나면 스케일 면에서는 어때요? 스케일 면에서는 여기서 제가 그 꽂는 부분에서 좀 촬영하시는 분은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진 않죠. 사실은 성전에서는 이것이 결코 크지 않고 아마도 그냥 여러분들이 큰 교회고 큰 그러한 그 성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한 3배, 4배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장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꽃꽂이를 여기서 참 스튜디오 안에서 다 보여주시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두 개를 포개 놓는다든지 아래 위로 그러니까 높낮이의 형상을 갖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큰 스케일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큰 대형 그러한 계단이 있는 그런 성전이다 했을 때는 이것을 계단별로 한 세 개를 세트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고요. 그럴 때는 그 배치법, 어떻게 그 두 개, 세 개를 좁고 길게 하는 그 배치법에 의해서 거리감을 조정할 수 있고 강약에 의해서 형태감을 더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그 선의 소재, 간단한 그 밑소재를 가지고 지금 연출하는 법을 여기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성전에 맞는 그런 양으로 그리고 내 성전에 맞는 어떤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거든요. 저는 다만 이 계절에, 여름철 계절에 주로 나오는 소재, 이런 소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에 의해서 또 꽃꽂이를 20여 년 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선소재나 이러한 잎소재, 꽃소재, 여름철 소재를 썼을 때 귀하게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받침이 됐으면 그런 작은 바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그 품속,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하면서 이번 주 꽃장식을 마치려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